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로서 관광 중국어 MC 고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윤진입니다. 먼저 지난주 배웠던 식당 환전편의 총 10문장 복습해 볼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었죠? 몇 분이십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请问您几位请这边来. 메뉴판입니다. 주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这是菜单，准备点什么菜？ 알겠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으십니까? 明白了，还需要别的吗？ 그릇 치워도 되겠습니까? 我可以把盘子收了吗？ 죄송합니다. 지금은 빈 테이블이 없습니다. 对不起，现在没有空位子。 계속해서 환전에 관련된 표현이죠? 여기서 환전할 수 있습니다. 在这里可以换钱。 죄송하지만 여권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非常抱歉，您得把护照拿来。 오늘 환율은 1대 180입니다. 今天的牌价是1比180。 중국 돈 만 원을 받았습니다. 收到您1万人民币。 여기 한국 돈 180만 원입니다. 한번 세어 보세요. 这是180万韩元，您数一下。 네, 이렇게 전 강의 내용 복습 모두 마쳐 보았는데요. 이제 배워봅서 관광 중국어의 20번째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약 5개월간 여러분들과 매주 함께 했었는데요.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건 친구를 사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요. 많이 만날수록 그리고 알면 알아갈수록 더욱 친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배워봅서 관광 중국어와 얼마만큼 가까워지셨나요? 마지막 시간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복습을 잊지 않으시면요. 중국어와 좋은 친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럼 오늘도 새로운 장소에 관광 중국어를 배워볼게요. 바로 택시와 편의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문장 표현들입니다. 배워봅서 관광 중국어의 교재에 택시, 편의점 편을 참고하셔서 함께 공부하시고요. 자, 그럼 먼저 택시 편의 단어부터 만나볼게요. 함께 보시죠. 환영, 환영. 请问, 请问, 哪儿? 哪儿? 从, 从, 到, 到, 目的地, 目的地, 大约, 大约, 要, 要, 西归浦, 西归浦, 车费, 车费, 找, 找. 택시편의 단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함께 따라 읽어보셨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단어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환영하다. 환영, 환영. 실례합니다. 请问, 请问, 어디, 哪儿, 哪儿, 로부터, 从, 从, 까지, 到, 到, 목적지, 目的地, 目的地, 대략, 大约, 大约, 시간이 걸리다, 要, 要, 서귀포, 시귀포, 시귀포, 차비, 车费, 车费, 거슬러주다, 找, 找. 네, 택시편의 단어 복습까지 마쳤고요. 이어서 문장을 만나볼 차례죠. 함께 따라하면서 읽어보세요. 환영, 환영. 请问您去哪儿? 欢迎欢迎，请问您去哪儿？
从这儿到目的地大约要30分钟。 从这儿到目的地大约要30分钟。去西归浦要3万韩币。去西归浦要3万韩币。车费是 7000韩币。车费是7000韩币。找您700韩币。找您700韩币。 80편의 다섯 문장 만나보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문장 알려드릴게요. 고객들이 택시에 탑승하시면 간단한 인사와 함께 목적지를 묻는 표현인데요. 어디라는 뜻의 나를 활용해 어서 오세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화닝 화닝 징원 닌취날 함께 해보실까요? 환영 환영 징원 닌취날 환영 환영 징원 닌취날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환영, 환영. 请问您去哪儿? 다음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고객들이 목적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정은 뭐뭐로부터, 따오는 뭐뭐까지라고 쓰고요. 목적지라는 뜻은 目的地를 함께 써서 목적지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从这儿到目的地大约要30分钟 함께 해보실까요? 从这儿到目的地大约要30分钟 从这儿到目的地大约要30分钟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从这儿到目的地大约要30分钟 다음 세 번째 문장 알려드릴게요. 고객들에게 미리 요금 안내를 해드릴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의 야와 서귀포 시계부를 써서 보통 서귀포까지는 3만 원 정도 됩니다. 취 시계부 야오 3만 한비 함께 해보실까요? 취 시계부 야오 3만 한비 취 시귀포要3万韩币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去西归浦要3万韩币 네 번째 문장 알려드릴게요.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을 안내해드릴 때 차비란 뜻의 车费를 활용해 요금은 7000원입니다. 车费是7000韩币 함께 해보실까요? 车费是7000韩币 车费是7000韩币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车费是7000韩币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고객들에게 요금을 받은 뒤에 나머지 금액을 거슬러 드릴 때 거슬러 주다 자오를 써서 여기 거스름돈 700원입니다. 자오닌 700韩币 함께 해보실까요? 找您 700韩币 找您 700韩币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找您 700韩币 네, 이렇게 택시에서 쓸 수 있는 다섯 문장 함께 배워보셨는데요. 오늘은 직접 택시를 운행하시는 기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배워보고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여러분도 다 함께 배워봅시다. 안녕하세요. 관광 중국어 실전 정복! 오늘도 오쌤과 함께 고쌤보다 조금 더 가늘이고 깜찍하고 이쁘신
오쌤과 함께 관광 중국어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제주국제공항 택시 승차장입니다. 요즘 이 제주를 둘러보시기 위해서 또 특히나 이제 초행길이신 분들한테는 이 택시를 통해서 제주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많이 보러 오시는데요. 이 중국 관광객들께서도 이 택시를 많이 또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사분 한 분과 중국어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동방운수 택시기사 허인영입니다. 그렇군요. 이 기사분들 하면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신데 우리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드러움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있죠.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중국 관광객분들하고 이제 또 대면하면서 뭐 어느 쪽으로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한번 제대로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볼까요? 우리 오쌤을 도와줘요! 오쌤!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하셨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어서 오세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화닝, 화닝, 칭원, 닌, 취, 날. 한번 해보실까요? 화닝, 화닝, 칭원, 닌, 취, 날. 네, 짧게 한번 가볼게요. 화닝, 화닝. 화닝, 화닝. 이것은 어서 오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칭원. 칭원 닌취날 닌취날 네, 문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화닝 화닝 칭원 닌취날 화닝 화닝 칭원 닌취날 좀 어려우셨죠?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고객들이 목적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목적지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종절도 무디디 大约要30分钟 한번 해보실까요? 종절도 무디디 大约要30分钟 좀 길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무디디 무디디 네, 목적지라는 뜻이에요. 30分钟 30分钟 네, 30분간이라는 뜻인데요. 문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종절도 무디디 大约要30分钟 종절도 무디디 大约要30分钟 긴 문장인데 잘하셨어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서귀포까지 예상 요금을 말씀해 드릴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보통 서귀포까지는 30,000원 정도 됩니다. 去西归浦要30,000韩币 한번 해보실까요? 去西归浦要30,000韩币 예, 시归浦 시괴포 네, 이것은 서귀포라는 뜻인데요. 문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去西归浦要30,000韩币 去西归浦要30,000韩币 네, 네 번째 문장은 요금을 안내해 드릴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요금은 7,000원입니다. 车费是7,000韩币 한번 해보실까요? 车费是7,000韩币 车费 车费 네, 요금이란 뜻이에요. 문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车费是7,000韩币 车费是7,000韩币 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은 요금을 받으신 후에 우리 거스름돈을 드릴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여기 거스름돈 700원입니다. 找您700韩币 找您700韩币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找您 자오닌 치바이한비 치바이한비 네,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오닌 치바이한비 자오닌 치바이한비 정말 잘하시네요. 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문장 배워보셨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이렇게 배워보니까 어려운데 배워보니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조금은 뭐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연습 조금 더 하시면 네, 충분히 중국 관광객분들한테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문장 배워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장소를 옮겨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이월젠! 모두 함께 배워보는 시간 즐거우셨나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인데요. 먼저 단어부터 만나보실게요.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想 买 在那边一共刷卡给
收据。收据。 네, 편의점 편의 단어들 화면으로 만나보셨는데요. 그럼 단어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싶다. 想, 想. 사다. 买, 买. 에 있다. 在, 在. 저쪽. 那边, 那边. 모두 합해서. 一共, 一共. 카드를 긁다. 刷卡, 刷卡. 을 주다. 给, 给. 영수증. 수据, 수据. 이렇게 단어 복습까지 마쳤고요. 이번엔 문장을 만나볼 차례죠. 꼭 따라하면서 읽어보세요. 欢迎光临. 请问您想买什么? 欢迎光临. 请问您想买什么? 在那边. 在那边. 一共35,600韩币. 一共35,600韩币. 可以刷卡. 可以刷卡. 人民币 230块. 人民币 230块. 给您收据. 给您收据. 편의점 편의 문장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고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나하나씩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첫 번째 문장 알려드릴게요. 간단한 인사 표현인데요. 사고 싶다라는 표현 想买를 써서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십니까? 欢迎光临. 请问您想买什么? 함께 해보실까요? 欢迎光临. 请问您想买什么? 欢迎光临，请问您想买什么?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欢迎光临，请问您想买什么? 다음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고객들이 찾는 물건을 안내해 드릴 때 저쪽이라는 뜻의 那边을 써서 저쪽에 있습니다. 在那边 함께 해보실까요? 在那边，在那边.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在那边. 다음 세 번째 문장 알려드릴게요. 계산을 해드릴 때 가격을 안내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모두 합해서 라는 뜻의 이공을 써서 모두 35,600원입니다. 이공 35,600 한비 함께 해보실까요? 이공 35,600 한비. 一共35,600韩币.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一共35,600韩币. 다음은 네 번째 문장입니다. 손님들이 카드 사용도 가능한지 물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카드를 긁다 슈아카를 써서 카드도 됩니다. 可以 슈아카 함께 해보실까요? 可以 슈아카. 可以刷卡.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可以刷卡.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만약 중국 돈으로 계산하신다면 가격 안내를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중국 돈으로는 230원입니다. 人民币 230块 함께 해보실까요? 人民币 230块. 人民币 230块.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人民币 230块.
그리고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계산을 모두 마친 뒤에 영수증을 드릴 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뭐뭇을 주다, 게이, 영수증 쇼쥐를 활용해 여기 영수증입니다. 게이닌 쇼쥐 함께 해보실까요? 게이닌 쇼쥐 게이닌 쇼쥐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게이닌 쇼쥐 네, 이렇게 편의점에서 쓸 수 있는 여섯 문장 배워보셨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직접 찾아가서 배워보고 복습하는 시간이죠. 함께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여러분도 배워봅시다. 네, 관광중국어 실전정복 장소를 옮겨서 다시 인사드리는데요. 자, 이곳은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편의점입니다.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 도민분들께서 언제나 편의하게 이용하는 공간이 바로 이 편의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 관광객들이도 많이 또 이용하시는 이곳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24시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정진아입니다. 아, 정진아 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이 중국 관광객들을 많이 이제 찾아오시면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이제 네. 한국말을 하긴 했는데 네네. 이제 중국어로 대답하셔가지고 아, 당황스러웠던 점이 그렇군요. 있어요. 뭐 물건을 사는데 저 3,000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하시라고요? 이렇게 하면 순간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쌤 한번 불러볼까요? 도와줘요. 오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인사평과 함께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십니까? 화닝 꽝닌 칭원 닌 샹 마이 셔머 한번 해보실까요? 欢迎光临请问您想买什么?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欢迎光临 네, 이게 어서 오세요 라는 인사 표현이에요. 네. 그 다음 请问您想买什么? 네, 다시 한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잘 배워야 돼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欢迎光临请问您想买什么欢迎光临请问您想买什么 좀 길었죠? 한글로 적어서 공부를 좀 해요. 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찾으시는 물건의 위치를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저쪽에 있습니다. 在那边 한번 해보실까요? 在那边 이건 간단하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在那边 在那边 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리키면서 在那边 이렇게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총 금액을 얘기해 드릴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모두 35,600원입니다. 이공 35,600 한비 한번 해보실까요? 이공 35,600 한비 3만원이고요. 5,000 5,000이고요. 600. 네, 600이에요. 다시 한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이공 35,600 한비. 이공 35,600 한비. 좀 어렵죠? 네, 다음 네 번째 문장입니다. 결제하실 때 카드도 가능하겠죠?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카드도 됩니다. 거의 슈아카 한번 해보실까요? 거의 슈아카 슈아카 네, 이게 카드 결제하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거의 슈아카 거의 슈아카 네,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중국 돈으로 결제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중국 돈으로는 230원입니다. 런민비 230块 한번 해보실까요? 런민비 230块 런민비 런민비 네, 중국 돈 인민폐라는 뜻인데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런민비 230块 런민비 230块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영수증을 드릴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여기 영수증입니다. 게이닌 쇼쥐 한번 해보실까요? 게이닌 쇼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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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수증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게이닌 쇼쥐 개인인 쇼지 네, 정말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여섯 가지 문장 배워보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우면 이 복습 예습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좀 잘 모르는 부분은 이제 한글로라도 지금 적어서 좀 잘 대면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셨죠? 네. 네. 자, 이렇게 관광 중국어 실전 정보 20회에 걸쳐서 많은 분들께서 또 중국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또 저희를 또 많이 불러주시고 찾아주셨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오늘 또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자, 오쌤도 수고 많으셨고 우리 고쌤도 수고 많으셨고 또 오늘 마지막 주인공 정진아 양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바비 좀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잭치엠! 이렇게 20번째 강의 내용 모두 마쳤고요. 택시와 편의점 편의 총 11문장 마지막으로 복습해 볼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었죠? 어서 오세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欢迎,请问,您去哪儿? 목적지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从这儿到目的地大约要30分钟. 보통 서귀포까지는 3만 원 정도 됩니다. 去西归浦要3万韩币. 요금은 7천 원입니다. 车费是7千韩币. 여기 거스름돈 700원입니다. 找您700韩币. 계속해서 편의점 편의 문장 말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십니까? 欢迎光临,请问您想买什么? 저쪽에 있습니다. 在那边. 모두 35,600원입니다. 一共35,600韩币. 카드도 됩니다. 可以刷卡. 중국 돈으로는 230원입니다. 人民币 230块. 여기 영수증입니다. 给您收据. 이렇게 복습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이제 벌써 마지막 인사를 할 때가 됐네요. 지금까지 배워보소 관광중국어를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再见! 再见.